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예, YG 플러스요. 예, 매수가 얼마십니까? 예, 8,600원 29입니다. 네. 아, 목소리가 약간 어두우세요, 시청자님. 아, 아닙니다. 예. 괜찮으세요? 예, 예, 손실 구간이신데 오늘 주가는 좀 탄력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살아나고 있어요. 예, 이거 한 4년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손절을 좀 할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 진단 한번 들어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예, 4일 됐다는 말씀은 매수하신지는 아니시죠? 예, 매수 한 4년 됐습니다. 아, 4년, 예, 4년이라고 예. 말씀해 주셨고요. 정말 오래 묵히셨네요, 시청자님. 예, 예. 예, 높은 수익을 좀 바라보시는 건가요? 아니 뭐 매수가 근처 오면 그냥 뭐 빠지나오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예. 네, 그 기간 안에 1,950원 선까지 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게 역사상 최고가였는데요. YG 플러스 4년간 보유하신 시청자분 전략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 혹시 이게 지금 4년간 보유를 하셨을 때 추가 매수나 그런 계획은 없으셨던 건가요, 혹시? 어, 처음에 10% 들어갔다가 그 10% 더 들어가서 낮춘 겁니다. 예. 지금 사실은 그 추가 매수의 타이밍을 살짝 좀 놓치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예,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8,600원이면은 사실 1년 지금 최근 기준으로부터 1년 때까지의 그 현재 주가 흐름들은 지금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추세 흐름들은 점차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8,600원대를 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좀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으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8,000원대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좀 가능성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YG 플러스가 결국 YG 엔터에 따라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그 양현석 CP가 다시 이제 좀 복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고 또한 그 베이비 몬스터 등 간에 그 블랙핑크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좀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에 대한 흐름들은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사실상 최근에 지금 5월 한 7거래 정도가 조정폭을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 지금 손절을 고려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YG 플러스는 모멘텀이 좀 더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7,500원대까지만 잘 빠르게 돌파를 한다면은 8,600원까지 그 어떻게 보면은 평당가까지는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좀 길어질 수는 있긴 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더 기다려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시점을 봤을 때는 6,000원대부터 5,600원 사이에 지금 갭을 띄워줬던 형태가 있거든요. 이 구간을 좀 어느 정도 메꿔가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다시 받는다 한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5,600원부터 6,000원 사이 때까지는 다시 조정이 올 수 있다. 그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8,000원까지 때나 7,500원까지 돌파를 하는지까지는 지켜보자. 그리고 추세 흐름들이 지금 현재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좀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기다림과 추가 매수 여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예. 추가 매수 생각 있으실까요? 예, 그, 현금은 비중은 좀 있습니다. 예. 예, 아우, 정말 잘 됐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매수 하시고 나서 또 매수가까지의 도달 가능성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꼭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YG 플러스 우상향 가능성,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몬스터 대비 등의 기대감이 남아있는,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7,500원을 돌파했을 때 매수가인 8,600원 선까지 도달 가능성 예상하고 있고요. 5,600원에서 6,000원 선에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남겼습니다.